400cc의 피.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를 오가는 기준과 척도가 됩니다. 혈을 많이 해서 생명이 위험해졌을 때 그걸 살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혈액을 주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혈액은 어떤 대체하든가 어떤 약제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생명을 잡고 있는 제일 코어 중의 코어. 하지만 현재까지의 보유량은 3일로 주의 단계에 있습니다.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4시간에서 35일로 한 달밖에 보관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헌혈이 없다면 보관된 혈액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헌혈에 필요한 시간 단 10분. 잠깐의 시간으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세요. 헌혈,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피로 회복 400cc의 기적에 동참해 주세요.